네, 이번 시간에도 전화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했던 명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영업을 안 좋아해요. 이런 영업이 뭐냐면 얘는 첫째 기본급이 없어요. 기본급이 없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기본급이 없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영업이. 기본급이 있는 거에 비해서 어렵겠죠. 네? 그래서 기본급이 없는 영업은 보통 사람들이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회사 가자. 보험회사 가면 기본급 있죠. 자동차 기본급 있죠. 네? 어느 정도 뭐 영업하고 카드사도 기본급 있잖아요. 카드사 없나? 카드사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당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내가 많이 팔면 많이 가져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심하게 많이 가져가요. 보통 영업하는 사람이 제가 영업을 카드 영업도 해봤고요. 이것도 영업도 해봤고 자영업 뭐 식당 뭐 홍삼집 뭐 여러 가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봤는데 그 중에 얘가 수수료가 엄청 세요. 근데 하나의 그건 있어요. 팔기는 쉽진 않아요. 왜? 정수기 지금은 제가 볼때 지금은 어렵진 않아요. 왜? 지금은 보급률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정수기 안쓴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쓰지. 아, 물론 안쓴 집이 있지만 안 쓰시는 댁은 앞에 제 영상 그 생수하고 수돗물 편좀 보시고요. 안 쓰셔도 되니까 저한테 렌탈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보시고 네? 좋아요, 구독 안 눌러도 됩니다. 네? 안 눌러셔도 되니까 저한테 렌탈 안 하셔도 되고 네, 한번 보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조건 기본급이 있는 걸 좋아해요. 왜?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영업력이 좀 떨어져서 내가 요번 달에 좀 많이 하려 했는데 좀못 팔아도 기본적으로 돈이 뭐 150이든 200이든 나오고 그 다음에 인센으로 내가 몇 대를 더 하면 몇대 나오고 이걸 좋아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급을 깔아주는 얘기는요. 깔아준다면 이 인센이 작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급이 이렇게 있는데 인센까지 이렇게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자본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빨리 벌어요. 자본주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 제가 진짜 세상 답답한 사람 내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뭐 얘기하려냐면 이 사람이 대기업 40대 중반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뭐 과장급이야.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봉세예요. 연봉세인데 불안해. 왜? 20, 30대는 자기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20, 30대는 뭐잘 나갔어. 대기업에 힘들어도. 근데 40대 되니까 이제 피라미드잖아요. 어째도 임원 몇명 없으니까 잘리게 돼 있다고요. 그 중에 줄잘탄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몇명운 좋은 사람 올라가는 거 나머지 다 잘리잖아요. 솔직히 대기업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예를 드냐면 자기 동창회를 갔어.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가 공무원이야. 너무 부럽대.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람 부러워하더래요. 예? 그걸 보고 너무 너무 답답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갔죠. 예? 그러면 시간을 지금 다 이거 겪어봤고. 시간을 다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0대로 간다 칩시다. 그 사람이 공무원 할까요? 안 하지. 까레라에서 보세요. 까레라에서 보면 공무원 하신 분 나왔어요. 9급 공무원 나왔는데, 예? 초봉이 150, 160이에요. 공무원이 좋은 건요, 뭐가 좋냐면 다 아시죠? 예? 국가부도가 나기 전에는 안 잘린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뇌물을 받거나, 네? 부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붙어 있다고요. 크게 여기는 공무원 뭐 많은 근데 뭐
공무원분들 뭐 들으실 분들 없겠지만 아시잖아요. 공무원 세계에서 뭐 특별하게 엄청난 기량을 발휘할 게 있습니까? 예? 그냥 시나 시간 지나면 호봉 쫄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청나게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삼성 갈 정도면, 예? 그 사람이 국가 공무원을 왜 해? 안 하지. 근데 되게 웃긴다. 자기는 지금으로선 부럽겠지. 지금 이제 불안불안하거든. 공무원 나이 제한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 시험 치우면 되잖아요. 지금. 에? 치고 들어가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웃긴다. 사람들은 자기 보고 해라면 안 한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새벽이고, 이제 내일 또 전라도 순천 가야 돼요. 여기는 김해고, 예? 근데, 사람들 되게 웃긴다. 사람들 뭐냐면, 아, 저는 이걸 좋아해요. 저는 이걸 좋아하고, 찜질 많이 자고, 예? 그 지역 가서 또 저녁 때 또 그 지역 음식 먹고, 뭐, 김포도 가고, 김해인데, 뭐, 저기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근데 뭐 다 100% 좋진 않겠죠. 뭐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만 이제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항상 편하게 놀라고 해요. 편하게 다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편해지는 순간 끝이에요. 끝. 예? 제가 2015-2016은 전국 1등 했어요. 전국. 저거 받기 힘들어요. 저거 받기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요. 뒷다 힘들어요. 뒷다 힘들어. 밥도 안 먹고 일했어요. 밥도 안 먹고. 예? 집에도 안 오고. 제가 2년간 밖에 있었어요. 밖에. 외국도 아닌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왜 힘든 줄 아세요? 지금은 지점장이니까 판매이나 국장을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지만 제가 그때와 같은 헹굴인 정신은 없어요. 지금. 아니 물론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이나 뭐 그 다른 분들에 비하면요 엄청나게 뭐 부지런하겠죠 제가. 근데 이거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또 그쪽에서도 부지런한 거고 저는 또 이쪽에 분야가 다르니까. 예? 근데 뭐냐면요 저는 지금은 헝그리 정신도 없고요. 예? 그때와 같은 체력도 없고 그때와 같은 그런 정신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거 들으시는 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니까 보시고 안 봤다 하면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50을 받으시는 분하고 250을 받으시는 분하고 350을 받으시는 분하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자영업 뺄게요. 자영업 빼고 영업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200건 사람이 있어. 분명히 400건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600건 사람이 있겠죠. 월 1000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월 2000 버는 사람도 있어. 많아요?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이 정도는 진짜 많아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뭐가 좀 힘드냐면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는 쉽지 않지. 근데 저 아는 사람 벤츠 정도 1등 1억 벌어요. 달에. 아니 물론 여기서 뭐 사은품이나 뭐 나가는 것도 있지만 1억 버는 사람도 많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인데 그 업계에서 1등이 이걸 못 벌겠어요?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내가 월급을 200 받잖아? 내가 250 받아. 그러면 다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업종마다 다 달라요. 예? 제가 전국을 몇 년 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제 아시는 분 월장 와서 족발 팔아요. 족발. 예? 한 달에 1500 벌어요.
이게 사람들 안 믿죠? 말도 안 된다. 근데 보통 이렇게 벌어요. 보통 이렇게. 왜? 생각을 해봐요. 월장을 하잖아요. 월장.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월장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 월장 갔고 아니면은 지역 월장 그러면 한 달 내내 일한다고요. 온 가족이 다 해요. 너무 힘들어. 직원까지 있어. 아니 이렇게 못 볼 수가 없지. 줄 서서 파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를 벌고 내 주위에 우리가 이 정도 뭐 250이다 이러면 다 이럴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변호사님들도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많이 벌겠죠. 못 버는 사람은 진짜 못 벌겠죠. 이게 격차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아프시겠지만 영어를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200을 버는 거 하고 200을 버는 사람하고 400을 버는 사람하고 600을 버는 사람 있겠죠. 한 달에 1000을 버는 사람 있겠죠. 2000을 버는 사람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유 있어요. 나 다당해요. 이 사람이 운이 아니에요. 이거 1년에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뭐 2000 팔고 뭐 이러면은 운이지. 뭐 때를 잘 만났겠지. 근데 보면요 매달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맞아요. 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보험이든 뭐든 네? 그 업계 1위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데 고객층이 몇 명인데 고객이 이렇게 못 볼 수가 없지. 이렇게 못 벌면 말로 이래 일 안 하지.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저도 사실 좀 딜레마 왔어요. 뭔 딜레마 왔냐면 2015에는 제가 오프라인만 했잖아요. 오프라인만. 2015년에 오프라인만 했어요? 2016년에 오프라인만 했어요? 2017년에도 오프라인만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15에는 직수정수기가 이제 빵 나오면서 잘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막 올라갔죠. 잘 돼. 2016년도 잘 되지. 2017년도 잘 됐어요. 근데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코인은 빠졌지만, 예? 여기는 렌탈은 보세요. 그 공급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매지 광고할 때 1600-1661에서 SK 몰 본사에서도 영업을 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해요. 홈페이지에서 영업하는 거 보면 상품도 주고. 네? 이 시스템이 옛날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하는 사람이나 인터넷 하는 사람밖에 안 했다고요. 이제는 대기업이 뛰어드는데 우리가 경쟁을 어떻게 해요. 내가 SK매직 김해 지점장인데 본사하고 경쟁을 한다고. 본사하고. 네? 무한경쟁 시대예요 지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